여러분 반갑습니다. 루루비입니다. 오늘은 다따땟에서 사왔던 제품들을 가지고 또 인물 다꾸를 왕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투머치 투머치 하게 다꾸를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꾸입니다. 첫 번째 다꾸는 호보니치에 할 거고요. 첫 번째 써줄 스티커는 요거 야옹피스 작가님 스티커 써볼게요. 저 이거 처음 써봐요. 진짜 처음. 일단 마테를 붙여볼게요. 위쪽에는 아이유 작가님 거 쓰겠습니다. 요거 핑크색이랑 하늘색을 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됐고, 모조지도 이번에 산거 있죠? 스위치샵에서 산 거. 요거를 써줘 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를 좀 잘라서 써야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다꾸하는 영상 말고 정리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 달만 해도 쉽게에서 산 거, 다따따에서 산 거, 통판으로 산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다꾸를 너무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꾸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촬영 중입니다. 하고 여기 어색한 부분은 이런 미니미니한 마테로 살짝 가려줄게요. 예쁜데? 그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옆에는 요런 게 있거든요. 요것도 스위치샵에서 샀었던 건데, 아, 너무 휘뚜루 마뚜루 잘 쓰일 템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허전하잖아요. 요 바인더에서 이게 있거든요. 서티 작가님 제품인데, 모조지를 붙일까 했지만 약간 요런 귀요미들을 조금 쫌쫌따리 붙여서 볼게요. 요런 것들 있죠? 그리고 본격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제 간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상 시간보다 오늘 3시간이나 늦게 일어났어요. 탁구 하는 거랑 좀 다른 피곤함인가 봐요. 약간 지인을 만나서 하루 종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좀 잠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지인 중에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탁구를 한대요. 9살이거든요? 9살인데 다꾸를 한다고 막 이것저것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귀엽다 하고 가방에 또 뭐가 있어? 하고 봤는데 아이브 포토카드가 한 진짜 한 50장? 50장 뭐야? 거의 100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를 다 어디서 샀어? 하니까 문구점에서도 사고 뭐 이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저희 그거 보는 거 있잖아요. 포장하는 영상. 그래서 그것처럼 뭐 인덱스 붙이고, 뭐 슬리브 두겹 끼우고,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요즘 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유행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플러피부 작가님 겁니다. 그 인친분에게 선물 받았던 건데, 오늘 무드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는 사실. 잘안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다꾸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용돈이 하루에 5천 원인데 하루에 그 5천 원 용돈을 모아서 다이소에서 바인더 하나 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잘안 쓰이는 스티커들 있잖아요. 귀여운 스티커들 그런 것도 좀몇개 줬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간만에 그 고인물 플렉스 한 느낌이라 저도 괜히 기분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봤지? 어때? 언니도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한테 저는 이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 어때? 멋있지? 응, 약간 괜히 혼자서 뿌듯해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요렇게 구도는 요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키스컷이랑 좀 화려하게 붙여가면서 다꾸를 조금 더 해나가 볼게요. 키스컷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비온디 작가님 건데 생각보다 바인더가 괜찮아요. 일단 요 정도? 이 무디 작가님 키스컷부터 붙여봅니다. 드디어 작가님께서 통판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키스컷이랑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키스컷만 딱 샀어요. 12월 달에 11월에 제가 너무 많이 스티커를 구매해서 이러다가 크리스마스 제품 사기도 전에 통장이 다 거덜나게 생겼더라고요. 그것만 딱 샀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죠? 9월, 10월쯤에 살짝 다꾸력이 떨어지거든요. 다태기도 진짜 많이 그 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지나면 크리스마스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예쁜 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다태기 극복 가능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쉽게에서 샀던 요런 귀여운 단추들이에요. 이렇게 귀여워. 좀 붙여주고. 아, 너무 생각보다 스티커 피스가 작아가지고 난감한 상태랄까요? 붙이고 싶은 거 손에 붙여가지고 옮겨서 붙일게요. 첫 다꾸여가지고 약간 적응을 못하고 살짝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색감도 약간 이렇게 연한 색감으로 했거든요. 요거 네잎 작가님의 겨울을 쓰겠습니다. 이제 추워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추엉 하고 있고.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 게시하셨나요? 저는 작년에는 슈붕어파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팥붕이에요. 오리지널 못 이기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은 슈붕인지 팥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자 붕어빵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시골이어가지고 그런 세련된 음식은 안 팔아요, 저희. 그것도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요거는 처음 보는데 스쿠티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요.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써줄게요. 요일은 많으니까 주제를 써볼까요? 겨울이라고 써야겠어요. 이게 색깔이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를 핑크색으로 쓰고 싶어 해가지고 쓸 수 없는 거여서 요런 느낌으로 써진단 말이죠, 글씨가. 근데 요런 느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역시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웨이투 패치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던데 웨이투 패치에서도 참지 못하고 많이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통판에서 개인적으로 산 거는 여러분들께 하울을 많이 안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제 하울은 약간 정적이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보여드리는데 혹시 그런 통판 하울 같은 것도 좀 모아서 보여드리는 걸 원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루하지 않을지. 그래서 제가 찍었다가 너무 재미없는데? 하고 폐기한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원하시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라 작가님 거. 너무 예쁘죠? 이게 소라 작가님 제품은 너무 예쁜데 은근히 감성적인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쓰기가 애매하면서 근데 써주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요렇게 됐고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 텐데 요거 폭죽 키스컷 있거든요. 역시나 친구가 띵해줬던 요런 폭죽 키스컷 붙이고 일기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다꾸부터 말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저는 다꾸하기 전에 손을 풀기보다는 입을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풀려야 여러분들이랑 엄청 많이 떠들면서 수다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씩 별똥별 느낌으로 여기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이건 아주아주 옛날에 받았던 건데 딸기크림 작가님 거의 요일 스티커거든요. 여기서 일요일이 하나가 있어서
이거 써주고 오늘 날짜 24일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일기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기 써올게요. 짠! 이렇게 일기 써왔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엄청 투머치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다꾸는 마무리 해볼게요. 완성!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시 호보니치 할 거고요. 두 번째 사용할 스티커는 짜잔! 크띠 작가님의 세이치즈 쓰겠습니다. 요거 그 크티 작가님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셨는데 제가 하울하면서 생각했던 스티커에 관한 일화 있잖아요. 그게 다 맞았대요, 여러분. 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왔는데 게임에 빠져버린 그 소녀의 이야기가 맞다고 합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거는 백설기설기 작가님 그 마테고요.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 1년 반 정도 된 마테입니다. 이 윗부분에는 지구를 좋아해서 왔다고 하니까 지구 마테를 붙이겠습니다. 요거 한 겹 더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살짝 남아있잖아요. 여기는 이따가 뭔가 더 그런 걸 붙일 겁니다. 요거는 이번에 누리다에서 산 건데 이 사이즈에 딱 맞다고 하거든요. 하나 정도 붙여볼까? 오! 사이즈는 딱 맞는데 지금 제 다꾸가 너무 정신 없어졌거든요. 일단 진행할게요. 그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답변들이 달렸단 말이에요. 제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다양한 답변이 있었어요. 내린 결론은 뭐냐? T와 F 그런 것은 상관이 없었다 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본인의 취향이었다. 살짝 아예 영향력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T와 F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인터폰인데 인터폰 말고 게임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좀 잘라줘야 예쁘겠죠? 강아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예쁘긴 한데 이 지구랑 이 마테들에 너무 이미 화려하게 버려가지고 붙여준 모조직까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모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번에 샀던 모조지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뒤로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정리 영상.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정리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모양군 작가님의 이런 걸 써볼까? 이 강아지를 외계인이라고 하면 은근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옆에 숫자를 남겨놓는 게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의 유행 메이커, 유행을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저도 조금 남겨봤습니다. 일단 스티커를 또 다 붙여봅니다. 아련하게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적응도가 있네요. 이렇게 붙여줘야겠다. 적응도 100% 찍었음. 그다음에 지구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를 가려줘야 낫겠죠? 가고 싶어 해서 지구로 내려와서 이건 뭐야? 하고 컴퓨터를 보게 된. 가려주는 게 낫겠다. 이거 보이세요? 너무 작고 귀여워. 진짜 귀엽다. 옆에 이 쫄병 친구들인데 얘네가 보초를 써주는 거예요. 원래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약속을 해놨던 거죠. 지구에 가도 절대 컴퓨터라는 문물에 빠지면 안 된단다 했는데 약속 어기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버린 야속한 주인공.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집어놔도 계속 튕겨져 나와요. 너무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요거 있죠? 세이치즈 잘라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살짝 고백할 것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ADHD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이 되면 사라지고 습관 같은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ADHD가 옅어지거나.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살짝 옅어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자각을 못했었는데 한참 성인 ADHD가 한참 막 붐이어가지고 뭐 나도 ADHD네 너도 ADHD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면서 막 동시에 하거나 멀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정신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이거 하고 저걸 하자 하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요. 제 비밀을 하나 여러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설거지 하다가 아, 저 가스레인지도 좀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가스레인지 뜯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그러는데 꼭 일할 때 멀티하는 게 저는 저한테 남아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고쳐야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가스불 올려놓은 걸 제가 까먹고 냄비를 한번 태워먹은 적이 있단 말이죠, 전에. 그래서 그때 충격 먹어가지고 와, 이러면 진짜 나 나중에 치매 걸리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이거 하고 그 다음 가스레인지 닦기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 청소하기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설거지 할 때도 원래 드라마나 이런 거 틀어놓고 했는데 그냥 노래 정도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나름의 노력.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사실 좀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병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고치면 되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거기에 예전에 이제 사고 후유증으로 수전증까지 있으니까 다꾸할 때 더 부산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다꾸할 때는 딱히 부산스러운 행동이 없는데 손이 떨리고 막 이러니까 네, 그것도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붙여주고 아, 스티커가 약간 꽉꽉 차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살짝 화려한 느낌이 조금 나니까 많이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미 제가 원하는 화려한 스타일이 되었어요. 스티커스에서 샀던 요거 붙여주고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아까 썼던 거 또 쓰기 느낌이 좀 나지만 요거 무디클럽 작가님 거 써줄게요. 너무 예뻐. 하나만 샀거든요? 하나 더 살 걸 그랬나봐요. 통판도 열어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약간 2D적인 느낌도 좀 나고 정말 외계스러운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로 오늘 요일 쓰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날짜 11월 말고 24일인 것만 써줄게요. 와 진짜 벌써 너무나도 투머치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그래서 일기 쓰기 전에 요런 거 있죠? 쉽게셋에서 사왔던 요런 별 스티커 붙여서 조금 투머치를 더해주고 일기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쬐끄미들도 있어서 요런 식으로 좀 붙여주려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의 화려함. 놓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요 정도 하고 일기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기 써올게요. 짠! 요렇게 일기 써왔습니다. 여기는 세로여서 세로로 써왔고 일기 쓸 수 있는 부분에 일기 써왔는데
키스컷을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키스컷 붙이면 진짜 투머치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너무 부풀어서 여기 일기 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다꾸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꾸도 풍성하게 왕성. 자, 세 번째 다꾸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다꾸도 역시나 허브니티에 할 거고요. 오늘 이번에 사용할 스티커는 짜잔! YU 클럽을 써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써보고 싶었던 YU 클럽이고 살짝 무드가 가을 느낌이기는 한데 집에서 쉬고 있는,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좀 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투머치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더 프리빌리지에 요거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쓰겠습니다. 요 밑에 마테 붙일 때 자 대고 하셔서 깜짝 놀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자 안 대고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리가 마지막 부분이어서 너무 떠서 너무 심하게 대각선으로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붙일 때, 다꾸할 때는 칼을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썼고요. 요렇게 마테를 붙여봤습니다. 덤으로 주신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요런 거라든지 일단 이런 거를 조금 써보고 싶은데 진짜 뭔가 난감하면서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죠? 일단 요거를 잘라서 써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써주고 싶어서 써줘야겠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꾸는 낮에 찍었고 세 번째부터인 지금은 밤에 찍고 있거든요. 낮에 다른데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에 찍고 있는데 낮에 제가 두 개 정도 찍었잖아요, 영상을. 그래서 두 개 찍은 거 낮에 카페 가고 일 다 보고 카페 가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편집해야지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 풍향고가 나왔더라고요. 풍향고 아세요, 여러분? 유재석님이랑 지석진님, 그리고 황정민, 양세찬님 해가지고 아무런 현대 문물 없이 여행을 떠나는 건데 그게 나와버려서 그거 보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게 1시간 반이나 되더라고요, 영상이. 해봐야 한 30분 올려주겠지 했는데 30분이 무슨? 엄청나게 올려주셔서 그곳을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붙여줬고 옆에가 살짝 허전하니까 마테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조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 이런 무조지들이 있거든요. 오늘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꼬불꼬불거리는 느낌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써주고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뭔가 확 튀는 그런 오묘한 느낌으로 좀 해야겠어요. 두 번째였나요? 그 다꾸가 외계에서 온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느낌으로 좀 하는 거죠. 이거는 러버스 핑미의 무조지입니다. 그 풍향고가 계획 없이 직접 가서 모든 걸 정하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정해진 거 하나 없이 다꾸를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조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잘라서 네모네모한 그런 스티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모조지 같은 걸 많이 붙인다, 스티커 붙이는 게 자꾸 늦춰진다 하는 거는 자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피형 인간이 아닌데 다꾸할 때는 이상하게 회피형 인간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느낌은 좀 깔아봤고 평소랑 굉장히 다르게 모조지를 좀 붙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기 시작해봅시다. 이 친구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템들을 붙여준 거고 요거는 얘가 키우는 화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인물을 하나 더 붙일 건데 요거는 밖에 돌아다니는 친구, 같이 사는 친언니.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집 안, 여기는 외출하는, 외출했을 때 느낌으로 붙여줄게요. 집에서 보이는 창밖 풍경. 생각보다 귀여운걸? 이걸 붙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뭔가 지금 살짝 엉킨 느낌이죠? 제가 여러분 그 친구가 건강관리를 한다고 바나나랑 말을 갈아서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속이 엄청 쓰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은 그 바나나 주스를 먹으면 위산이 분비가 돼서 속이 좀 쓰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이 쓰리면 그만큼 위가 안 좋은 거래요. 제가 원래도 위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속이 좀 안 좋다, 타고난 위염쟁이다 하시는 분들 바나나 주스 먹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맛은 사실 없거든요. 약간 식감도 뭔가 바나나랑 마에 콜라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느낌인데 몸에 너무 좋다고 하니까 꼭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리다 작가님 거 사고 받았던 이런 줄인데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원래 사실은 요거까지 붙여주고 싶은데 요거까지 붙여버리면 다음 장 쓸 때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화분을 좋아하는 강아지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색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살짝 커져나잖아요. 마태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데요. 작은 피스 일단 마저 붙이겠습니다. 뭔가 살짝 조화를 위해서 여기에 캔디를 붙이고 이쪽에 나뭇잎을 붙여주는 거죠. 스티커는 요 정도만 붙여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설기 일러스트 작가님 건데 바니와 클로버입니다. 요런 거 조금 에폭시 붙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클로버 에폭시를 중간중간에 붙여줄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준비된 스티커만 쓰잖아요. 인물 스티커를.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실 스티커를 같이 섞어서 하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는 그걸 꺼냈다 뺐다 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손이 잘 안 가서 이렇게 잘 못하는데 간만에 이렇게 조금 이것저것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스티커가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피스 오브 띵스에서 샀던 3D 볼록볼록한 그림체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써주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러블리고 이 친구 이름이 럭키인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런 거. 예쁘네. 이 친구들이 또 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니텍 작가님의 집. 요 키스컷도 있기는 한데 스티커를 먼저 써줍니다. 진짜 귀엽죠, 여러분? 너무 귀여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미쳤다, 진짜. 미친 귀여움.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이제 키스컷을 조금 붙여봅시다, 여러분. 어느덧 주말이 지나갔거든요? 이거 써야겠어요. Tomorrow is new day. 좋은 말이면서도 월요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슬픈 그런 말이죠. 뭐 어울릴진 모르겠으나 이거 거의 한 번도 못 써줬던 건데 집 키스컷이에요. 10개신가? 거기서 샀던 집 키스컷인데 오묘한 느낌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이렇게 집 모양은 잘 안 보이지만 나쁘지 않죠? 이렇게 쫌쫌다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붙여볼게요. 이게 보이시면 좋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일단 붙여. 붙이나 마나의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붙이겠습니다. 약간 은은한 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색깔이 좀 살아나죠,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일단 해줄게요. 다음에 오늘 요일 써주겠습니다. 친구한테 띵 받았던 요거 써줘야겠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쉽게도 이 작은 곳은 안 나 있습니다. 아, 이거까지 컬리선 나 있으면 대박인데 역시 안 나 있고요. 베베 작가님 걸로 오늘 날짜 써줄게요. 11월 20 이렇게 붙여주고 남은 데 아주 소량이 있죠? 여기다가 일기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기 써볼게요, 여러분. 짠,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생각보다 일기 쓸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좋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다꾸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완성!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용한 스티커는 요거 써볼게요. 약간 회사원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할 겁니다. 마냥 귀여운 느낌 말고 좀 딱딱한 느낌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도 고전템이거든요? 고전문구예요, 이것도. 그래서 휘어져 있어가지고 일자로 안 잘리네요. 이런 단점이 있다니. 다음에 윗부분에는 친구한테 띵받았던 요거 화분 키스컵 붙이겠습니다.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좀 너무 까맣나 싶지만 오늘 스티커 생각하면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A7 사이즈 다이어리 속지인데요. 타공 부분을 잘라서 모조지처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뭔가 상태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조지가 저한테 한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오! 완전 떡이야. 일단 쓸만한 건 골라왔고 제일 먼저 요거를 쓸 거거든요. 이거 딱 봐도 정말 오래된 모조지죠? 잘라서 쓰겠습니다. 제가 이번 다꾸 영상을 정말 길게 찍고 싶거든요, 여러분. 계획은 일단 10개예요. 한 번에 다꾸 10개 하기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개지만 축소가 될 수도 있다. 오, 굉장히 사무적이고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쓰레기통이잖아요. 이거 왜 가져왔나 싶으시죠? 회사 다니면 그 화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화나는 일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에 버리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 이 쓰레기통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다꾸 10개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엄청 평소처럼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핑크색 상태창. 여기가 너무 지금 칙칙해서 조금 색깔을 반전시켜 줄 거를 붙여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붙이고 하나씩 스티커 붙여보죠. 이렇게 하려고요. 화가 난 걸 여기다가 버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지금 좀 허전하네요. 요거 빨간색 책 쓰겠습니다. 회사니까 보고서라고 칩시다. 잘라서 요것도 역시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팀장. 얘는 신입사원. 마주보고 있게 해야겠다. 스티커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다. 네. 서류가 또 쌓여 있어야죠. 신입사원 옆에. 컴퓨터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 둘은 사석에서는 굉장히 친한 친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는데 회사에 오니까 팀장이야.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하고 놀라고 있는 걸로 합시다. 오, 벌써 다 썼어요. 이렇게 뽀짝뽀짝한 것도 칼선이 다 나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붙이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볼게요. 아,
아메리카노는 팀장님한테 일단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스티커를 쏙 한번 전부 다 붙여줬고요. 요거는 러브송 뽀빠이 작가님의 이번에 사온 스티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증명사진처럼 스티커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붙여주려고요. 그 옆에 보면 뭐 이달의 사원 해서 붙어져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붙여주겠습니다. 회사 관계도 같이 우리 팀 팀원들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또 이런 안경도 써줘야지. 기시크한 느낌 나게. 그다음에 이렇게 짱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가 짱이다 써주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 답구 중에 제일 빨리 되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이런 리본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V1패 가서 사왔던 제품들인데 그래도 비교적 신상 같은 스티커들로 좀 다꾸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쓸게요. 데스티니도 써야겠다. 여기다 써야겠다. 살짝 스토리를 바꿔서 알고 보니 같은 팀이 됐다. 이런 걸로 좀 할까요? 여기가 좀 허전하니까 혹시나 이번에 샀던 마트에 붙일게요. 애매하게 튀어나오는 이 사이즈 굉장히 거슬리네요. 아예 뿅 튀어나왔으면 그냥 냅뒀을 텐데 애매하게 거슬리니까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낫죠? 그 다음에 탄포포 작가님의 이거 쓰겠습니다. 약간 같은 계열의 무드거든요? 팩트도 폭력? 무섭다 무서워. 찌릿. 그 다음에 얘는 괴짜. 괴짜 신입이 들어온 겁니다. SNL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또 붙여줄게요. 귀여워. 그 다음에 짠. 이것도 최근에 산 작가님 건데 여기서도 좀 쓸 게 있나 한번 볼까요? 글자 스티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제가 글자 스티커 빼고를 했나 봅니다. 이런 거 약간 붙여주고 싶었는데 회사여가지고 그리고 붙일 데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아쉬워. 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붙여보겠습니다. 예쁘.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캐스컷이죠. 쉽게세에서 샀던 이거 붙이겠습니다. 다꾸가 그 전보다는 살짝 심플하게 됐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생각 없이 다꾸해야 다꾸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에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굉장히 오래 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제품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발견한다 싶으시면 꼭 사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키스컷인데 요런 별 키스컷 있거든요. 요거 키스컷 붙이고 오늘 일기도 후딱 딱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풀 붙였는데도 요 가운데가 떠가지고 키스컷으로 그냥 이렇게 고정했습니다. 별인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요 친구가 준 거거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려고. 너무 예뻐. 아니면 한 롤 사도 괜찮겠어요. 이거 너무 예쁘네요, 진짜. 별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늘 날짜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 이걸 24일 다음에 요일도 써줄게요. 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기 써올게요. 짠! 이렇게 일기 써왔습니다. 오늘 다꾸가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일기를 색깔펜으로 써왔고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꾸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완성!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다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는 간만에 호보니치 윅스에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인베이터 달링에서 산 요 스티커를 쓰겠습니다. 약간 Y2K한 옛날 댄스 가수 느낌 그런 느낌이죠?
사이즈도 약간 작아가지고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완전 정신없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차모차에서 샀던 요거를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간만에 모주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왠지 이런 거? 요거 말고도 쓸만한 모주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거 조금 있는데 역시 생각하기 전에 일단 붙여볼까요? 완전히 투머치 투머치하고 엄청 정신없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 파란색 붙이고 이쪽에는 핑크색을 붙여서 대결 구도를 조금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떼주고 이 마트에도 파란색이 있어요. 같은 건데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주겠습니다. 핑크색 부분도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일단은 정신없이 완전 붙였고요.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핑크 대 파랑 나눠서 하면 딱 좋겠죠? 오, 손이 이렇게 이렇게 넥스트 레벨 하는 것처럼 손이 완전 꺾여져 있네요. 오, 이 숫자가 이게 보이는 게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슬쩍 가려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봤고요. 다시 마저 붙여보겠습니다. 약간 스크랩하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왜인진 모르겠는데 이거 보니까 코인 노래방 가고 싶어요. 간지 진짜 진짜 오래됐거든요. 거의 억만년 된 수준으로 오래됐는데 가고 싶네요. 코인 노래방도 여러분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어느 지역은 코인 노래방, 어느 지역은 동전 노래방 이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동전 노래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와서 처음 안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귀여워서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동전 노래방 갔어? 이렇게 너무 귀여워. 지역별 사투리가 너무 귀여운 게 많습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막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막 엄청 정신없는 다꾸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진짜 스티커도 정신없이 붙여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줄 놓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습은 미래에 제가 하겠죠? 안경. 이 친구 원래 안경을 이렇게 쓰는데 무대할 때만 렌즈를 끼는 거죠. 저도 진짜 어렸을 때 컬러 렌즈 진짜 많이 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렌즈는 무슨 일반 렌즈도 뻑뻑해가지고 잘 못 끼겠어요. 제가 안구건조증이 조금 심하게 있다 보니까 까딱 잘못 끼면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경 써야 하는 날 아니면 그 멋 좀 부리고 싶은 날 씁니다. 그 흔히 말해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깔롱이라고 하죠? 진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유튜브에서만 쓰는 말, 깔롱을 좀 부릴 때만 렌즈를 껴줍니다. 진짜 말하고 나서도 현타오는 단어네요. 깔롱이라니. 일단 스티커 이렇게 한 장 다 붙였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잘라가지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왔고 이거를 붙이고 싶은데 애매하면 못 붙이거든요. 별표를 잘라서 붙여야겠다. 하늘색에는 다른 거 붙여야겠습니다. 하늘색에 갑자기 핑크색을 끼워서 붙이려고 하니까 살짝 어색하네요.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 옆에 붙일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이런 거 해야겠다. 트러스트 요가. 뭔가 애매하게 응원을 주는 그런 거 아시죠? 예전에
인기가요 같은 데에서 그때 당시에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그 노래 같은 걸 불렀는데 약간 공익 광고 같은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차를 타고 갈땐 조심히 막 이렇게 공익 광고처럼 인기가요에서 했었던 게 있습니다.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그 인기의 척도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슈퍼주니어를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내 가수는 왜 저기 안 나오지? 이렇게 했었는데 딱 그거 나온 날에는 우리도 성공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인기가요를 안본지 정말 오래돼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뭐 그런 거안 하겠죠?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아, 말하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웃기네. 일단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뮤지션들이니까 음표 키스컷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생김새가 이렇게 되어 있는 키스컷인데 조금 쫌쫌따리 붙여볼게요. 이게 지금 살짝 유광이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게 빛반사가 되어서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알소스 같은 거를 먼저 좀 써볼까요? 그러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날짤은 일단 잘 보여야 하니까 반대 색깔로 여기에만 써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날짜도 약간 진한 색상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색하거든요. 이게 완소부작이라는 글씨가 써 있긴 한데 잘안 보이니까 그냥 아예 가려서 써버리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노래 대결이라고 쓸까요? 검은색으로 쓰니까 조금 낫네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더 붙여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붙이면 너무너무 투머치일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다꾸 망한 것 같아서 속상한 찰나라 일기를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제 망한 다꾸를 보여드릴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 얼른 일기를 써볼게요. 엉엉. 짠! 일기 써왔습니다. 일기만 써온 게 아니고 여기도 조금 바꿔왔고 이렇게 펄 스티커도 붙이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너 멋있다 이런 약간 고전틱하게 조금 오히려 바꿔봤고요. 살짝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박별 있죠? 이거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쓰려고 꺼냈는데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거. 이게 어디 거였을까요? 러브 크레센트였나? 고 작가님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 더 사야겠습니다. 조금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 키스컷 하나 다쓴거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잘 쓰이네요. 요즘에 막 요런 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음악 별 같은 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제일 무난한 느낌이라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취향 안 타고 또막막 여기저기 쓸수 있어서 별 같은 거좀 쓰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요거 강추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요 닦고 있죠, 여러분? 살짝 망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망한 게 눈에 보이셔도 이번 닦고는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물론 요런 닦고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닦고 하면서는 안 보여드렸어가지고 너무 어색하고 약간 좀 그러네요. 너무 덕후스러운 느낌이 좀 강력해서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결과물은 또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긴 하죠, 여러분. 어쨌든 요번 다꾸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성. 자, 마지막 다꾸가 될것 같습니다. 왜 10개 했다고 했는데 6개밖에 안 하냐 하면 지금 월요일로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촬영하는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터리 이슈로 아쉽게도 마지막 스티커 닦고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랑 이런 걸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런 취향 저런 취향 싹다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꾸 할 거고, 마지막 다꾸 할 스티커는 짜잔, 요 주바 작가님 스티커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다꾸를 엄청난 덕질 다꾸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김에 이번에도 약간 다크하고 덕후덕후스러운 그런 다꾸를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마테를 붙일 건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한번 다꾸를 하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이 스티커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런 게 쓰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쓰는지 개인적인 취향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마테 대신 요거를 요렇게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리커드 크랙에서 이번에 덤으로 받아온 모조지거든요. 약간 색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요거는 친구가 띵해준 거거든요. 근데 어디 건지 알았는데 또 까먹었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곳이긴 했습니다.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근데 여러분 너무 춥지 않아요? 제가 그 취미방이 있거든요. 다꾸 책상 놓고 하는 그 다꾸방 겸 취미방이 있는데 거기는 고양이가 못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너무 춥네요. 바깥의 날씨는 패딩을 입고 다닐 정도로는 아닌 그런 날씨거든요. 근데 집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진심. 말도 꼬여가지고 나왔어. 여러분들께서는 보일러 벌써 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래도 12월 달에 키고 싶어서 일단 참고는 있거든요. 간혹 손님 오시면 조금 틀어드리고, 그냥 친구랑 저 둘이만 있을 때에는 켜지 않습니다. 요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산 건데, 약간 느낌 있죠, 여러분? 요런 느낌. 이렇게 붙여주고, 조각 스티커 있죠? 요런 조각 스티커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원하는 데에다가 붙여줍니다. 제가 지금은 아파트 살지만 전에는 친구랑 주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주택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가스가 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한 2년 전, 3년 전에 살았었는데 안 틀었거든요. 3시간에 15분씩만 틀어놓고 그것도 20도로 맞춰놨는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30만 원 나왔었어요. 2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 아니고 가스비 대란 났을 때 아시죠? 그때.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안 되겠다. 그냥 조금 더 보태가지고 좋은 데로 이사가자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리비 같은 거는 조금 전보다는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따뜻하게 지내도 되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가스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거 피자 작가님의 요거 붙여줬고요. 이렇게 붙여줬고 대충 틀은 이제 다 잡혔거든요. 오잉 또잉 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이것저것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막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모네모한 것들을 모아놨어요. 이런 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다가 마지막에 실망하시는 거 아니겠죠? 이게 살짝 취향 타는 다꾸여서 제가 다잘안 보여드리고 있었던 건데 뭐 이렇게 된 김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마음이 불안한 뭔지 아시죠? 이런 거 하나 붙여주고 잠시 잊고 있었던 쉽게셋에서 샀던 요 고전 펄 스티커에서 조금 이것저것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귀여워. 그냥 귀여운 거다 붙이기 다꾸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헐, 게임도 있어.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햄토리가 나와 있거든요? 햄토리가 나오는 게임도 있었나요? 어쨌든 너무 귀엽다. 이거 보세요. 픽셀. 짱 귀여워. 쉽게 세서 산 건데 진짜 귀엽네요.
다 쓰면 꼭 살 거예요. 또 TV 위에 여기 햄토리 친구, 햄스터 친구를 쭈루룩 늘어놓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좀 칙칙하니까 약간 요렇게 귀여운 것들로 가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색하니까 마테를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제일 무난무난한 마테를 좀 붙일까요? 위에도 똑같이. 그 다음에 스티커만 너무 계속 붙인 것 같아서 여기서 쓸만한 모조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찾아서 그 모조지를 좀 채워넣겠습니다. 스티커로 채우는 것과 모조지로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약간 또 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조지로 좀 채워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타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나 뭐 연락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막 휴대폰을 끼고 자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톡도 되게 귀찮아해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연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휴대폰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타지에 있는 친구든 가까이에 있는 친구든 연락을 잘 안 해요. 타지에 있는 친구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거든요. 그것조차 바쁠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만날 때가 있는데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연락도 잘 안 해서 가끔 연락 오면 무슨 일 있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랑 반대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연락을 막 여기저기 자주 하시고 단톡방 같은 것도 막 활발하게 하시고 막 이런 분들 많던데 여러분은 어떠신 편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연락 이런 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거 안 맞는 친구들이랑은 좀 몇 번 다투거나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취향이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참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연락을 안 하는 편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다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밖에 곁에 안 남아있지만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락을 만약에 자주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나 말이 많잖아요. 근데 카톡으로는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신기하죠?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카톡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아무튼 조금 힘들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말을 많이 하신다 카톡으로? 진짜 나는 카톡을 정말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아, 나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냥 막 가볍게 막 뭐 뭔가가 아니고 말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카톡은 재미없어요. 친구랑 연락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전화하면 한 2시간 전화하거든요, 저. 진짜 신기하죠. 알 수 없는 종자. 짠! 이렇게 이것도 전부 지금 붙이고 있는 것 전부 쉽겟에서 구매를 했던 겁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지금 또 알 수 없는 투머치 투머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조금 이상한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멈추지 말고 스티커를 미친듯이 붙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TV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TV예요. 저에게는. 일단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외에서 샀던 제품인데 요런 거 저런 거 좀 쓸만한 거 있는지 한번 또 보죠. 이렇게 제가 그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낮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복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파 앨범을 사러 갔거든요. 얘기한 거 같은데? 얘기한 거 같으니까 멈추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멋대로 말하기.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밤 미쳐있나 봐요. 혹시 아까 들었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에스파 앨범을 사러 교보문고에 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뒷걸음질을 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냥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은 거예요. 저번에도 그 컨텐츠로 아이돌 다꾸 했다가 그 망한 컨텐츠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그때도 교보문고 갔는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옆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아, 실례한데 뭘 사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고 샀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는 초등학생도 없었어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화를 즐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 멤버가 만약에 에스파가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별로 앨범이 있고, 뭐 A버전, B버전, 그다음에 그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도 또 버전이 달라가지고 다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에서 더잘 찾아보고 구매하려고요. 이렇게 이게 다 이런 게좀 일본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붙여면 맞고요. 요쯤에서 날짜부터 한번 써봅시다. 11월 24일 쓸게요. 그리고 오늘 요일 써야 되는데 러파벳으로 일요일이라고 한글로 써줄게요. 여기가 좀 허전하니까 주황색으로 써주겠습니다. 약간 요 공간을 채워주고 싶어서 일요일 끝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일기 쓰기 전에 몇 개만, 진짜 몇 개만 더 붙일게요. 요런 거. 그다음에 요것도 붙이겠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친구가 페어에 갔다가 띵 해준 키스컷이에요. 중간중간에 조금 붙이면 색깔이 조금 살아나서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별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유행에 따라가지 않겠다 했는데 별만 사고 별만 쓰고 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유행형 인간입니다, 저는. 요렇게 해주고 일기 써줄 건데 뭔가 좀 색다른 느낌으로 요렇게 세로 줄 그어서 일기를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꽉차 보여가지고 요즘 약간 유행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유행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조심하는 게 이것이 유행이다 하고 따라하면 그냥 유행 따라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 젊은이들 안 해! 젊은이들 유행 따라한다고 막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어쩔 TV가 옛날에 유행이었다. 그러면 TV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어쩔 TV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하는 그 유행이라고 하는 이게 이상한 젊은이들 따라하는 늙은이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는 있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중간중간에 약간 조금 애매하게 줄이 처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일기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기 써볼게요, 여러분. 짠! 이렇게 일기 써왔습니다. 일기 쓰니까 조금 더꽉차 보이고 복잡하고 화려한 느낌이 됐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꾸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다이소 다이어리 하나 했고요. 호보니치 윅스에도 이렇게 꽉 차고 화려한 다꾸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호보니치 태초.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다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꽉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호보니치에 4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했는데, 어쩌다 저렇게 미쳐버린 투머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근데 또한번또 보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무드로 좀한것 같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오늘 다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좀 드셨길 바라며 제 다꾸들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더욱더 투머치한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정말 건강관리를 꼭 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꼭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